자, 이제 연결 다 하셨죠? 이렇게 연결했으면, 톱바늘 같은 것으로 한번더 만져주세요, 이렇게. 오그라든 것이 없는지, 이쪽으로만. 했나 본데요? 소문 안 튀어나오게. 넣어주시고, 이제 앞머리를 달게요. 자, 이제 앞머리랑 뒷머리를 달 거예요. 6cm, 그러니까 총 12cm인데 앞머리는 6cm짜리 너비 되는 적당한 것이 찾으셔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몇 번을 감으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8번에서 20번 정도 감으시고, 여기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연결시키기 전에 여기 끝을 좀 가지런하게 잘라주세요. 저는 재단가위가 있어서 재단가위로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그러면 색깔이 이쪽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톱바늘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톱바늘에다 끼워주세요. 이거 길이는 총한 50cm 정도 되게, 30에서 50cm 되게 좀 잘라주세요. 여유롭게. 그러면 톱바늘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중앙이 여기잖아요. 이 앞머리가 중심이 되게 눈을 잡을 거라서 중앙이 여기, 똥꼬짜리 보시고 잡아주세요. 최대한 코 앞에 내가 앞머리를 딱 이쪽에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여기가 좋겠네요. 이 부분. 살짝 남겨주세요. 이렇게 이 길이만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다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아까 넣었던 자리에다 또 넣는 거죠. 이렇게 당기실 때 이게 몰리지 않게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머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뒷머리. 뒷머리 연결해야 되겠죠? 이게 적당히 20cm가 돼요. 정확히는 21cm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21cm인데, 이걸로 감아볼게요. 여러분들 적당한 걸좀 찾아보세요. 집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른 데에서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앞머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뒷머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돼야 해요. 그러면 여기다 엣지로 하나 더 넣고 싶으시면 이걸 좀 분할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분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해서 여기다 이제 먼저 이렇게 길이 보고 연결을 해주는 거죠. 아까 해놨던 돗바늘이, 저는 이거 뒷머리는 좀 짧게 했어요. 뒷머리는 40cm처럼 클 필요는 없고요. 뒷머리는 한 35cm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귀찮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많이 자르면 되니까 잘라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쪽에다, 아까 앞머리 넣었던 이 부분 있죠? 빼주세요. 때 엉키지 않게 쫙 잡아주시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고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뒷머리 나머지 갈라놓은 거 있죠? 이거 40cm짜리 이거 연결할게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길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로 좀 당겨 주세요, 머리를. 안 그러면 비니까요. 이렇게 중앙 정도 돼 보이는 이 정도 선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쪽 여기로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조금 조금씩 분할해서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분할이 됐죠? 일단 당겨주세요. 더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여기다 한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더 여기를 찝어주세요. 찝어서 이쪽으로 뺄게요. 그러면 두 개가 분할이 되겠죠? 이렇게 고정이 좀더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뒷머리를 연결해야 돼요. 이거 뒷머리 35cm짜리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17에서 18cm 너비 되는 거에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머리카락이 너무 양이 많다 싶으면 좀 줄이셔도 돼요. 난 풍성한 게 너무 좋아라고 하시면 풍성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 조절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여기는 한세번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양이 많아서 이렇게 넣고. 만약 이게 지금 이 실이 양이 적다, 지금, 아, 그러니까 짧다 하시면, 이 실이 짧다 하시면 묶어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혹시 다시 굳이 시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뒤통수에서 반 정도 간 다음에 또 연결하고. 다음에 또 이쯤이면 되겠다 싶은 곳에 또 연결하는 됐죠? 이렇게 메꿔줬어요. 좀 풍성하게 됐네요. 솔직히 이게 뒤도 앞모습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출하기 나름이니까. 여기 앞머리 했던 뒷 자리 있죠? 이 자리. 여기로 최대한 빼주세요, 이렇게. 돗바는 안 빠지게,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가림말을 한 번에 이렇게 다 갈게요. 아까 원자리로 또그 앞머리 자리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원래 처음에 넣었던 자리 그실 그걸 남겼어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했네요. 그거랑 묶으셔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 고정이 될수 있게 이렇게 돌리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감아줬죠? 한번더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이 감아진 부분에 한번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